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내 나이가 이제 120살입니다. 거동이 전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강을 건너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민족들을 멸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저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고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힘을 내시오.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 땅을 자랑스럽게 차지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고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모세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일곱째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끝날 무렵인 초막절 순례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나아올 때에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읽어주어 모두가 듣게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할 것 없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잘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듣고 배워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머지않아 죽는다.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에서 나를 만나거라. 내가 그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가서 회막에 섰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회막에 나타나시고 구름은 회막 입구 가까이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어서 내 조상과 함께 묻힐 것이다. 내가 무덤에 눕자마자 이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나는 몹시 진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홀로 버려둔 채 떠나가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무방비 상태에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다른 신들과 어울리며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못 본 척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옮겨 적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외워 부르게 하여라. 그러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이끌고 들어가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야 그들 곁에서 이 노래가 증언이 되어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일깨워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다. 내가 약속한 저 땅에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책에 다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계시의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십시오. 이 책을 거기에 두어 증거로 삼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반역을 일삼으며 얼마나 완악하고 제멋대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버젓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각 지파의 지도자와 관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그들에게 직접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나 온갖 악한 일을 끌어들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어이 악을 행하리라는 것과 여러분이 행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게 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듣는 가운데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었다.